오스카 와일드의 헌신적인 친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절친한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바쁘다고 말하면 자네는 나더러 친구답지 않다고 하겠지? 한스는 풀이 죽어 머뭇머뭇 물어보았어요. 저런, 나는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기로 했는데 그 정도 부탁이 대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괜찮아. 자네가 바쁘다면 나 혼자 일하는 수밖에 없지. 아, 그런 얘기가 아니네. 한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창고로 갔죠.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창고에서 일했어요. 해질녘에 방앗간 주인이 찾아와 한스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지붕에 난 구멍은 다 고쳤나, 한스? 기분이 좋은 듯 방앗간 주인이 물었어요. 다 고쳤네.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한스가 말했어요. 좋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네. 방앗간 주인이 말했죠. 자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네. 정말 대단한 영광이야. 난 자네처럼 그런 훌륭한 생각을 영원히 하지 못할 거야. 주저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한스가 대답했답니다. 한스, 자네도 나처럼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면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할 걸세. 지금의 자네는 그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는 중이지. 그 이치를 깨닫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도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지붕을 다 고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게 우선이네. 내일은 우리 양들을 몰고 산에 올라갔으면 하니까.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한스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방앗간 주인은 양들을 몰고 한스의 작은 집으로 찾아왔고 한스는 양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갔다가 돌아오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찌나 피곤했던지 한스는 그만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한낮이 될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난 내 정원에서 일할 때가 제일 즐거워. 한스는 혼자 중얼거린 뒤 바로 일하러 나갔답니다. 한스는 자기 꽃들만 돌볼 수 없었어요. 친구인 방앗간 주인이 찾아와서는 오래 걸리는 심부름을 부탁한다거나 일을 시키려고 방앗간으로 데려가곤 했으니까요. 한스는 때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꽃들이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스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달랬답니다. 그 친구는 내게 손수레까지 주기로 했어.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친구야. 한스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한스는 방앗간 주인을 위해 늘 일했고 방앗간 주인은 우정에 관한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스는 그 말들을 공책에 받아적고는 저녁이면 다시 읽어보곤 했죠. 한스는 뭐든지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한스가 난로 옆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 주위로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람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세 번째는 더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갈 곳을 잃은 나그네인가? 한스는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 밖에는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손에는 큰 지팡이를 든 방앗간 주인이 서 있었어요. 내 친구 한스, 끔찍한 일이 생겼어. 막내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네. 얼른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데
갈 길은 멀고 날씨는 끔찍하다네. 그때 갑자기 자네가 생각났네. 내 대신에 자네가 의사를 불러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자네에게 손수레도 주기로 했는데 자네도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서로 공평하지 않겠나? 한스는 얼른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나를 떠올린 것만 해도 나에게는 영광이네. 당장 출발할게. 대신 등불은 좀 빌려주게나.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서 도랑에 빠질까봐 걱정이네.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산 지 얼마 안 된 등불이라서 만약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손해가 너무 크단 말이야. 아, 그런가? 아, 그렇다면 괜찮네. 등불이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스는 큰 가죽 옷을 꺼내 입고 자줏빛 모자를 쓴 뒤 목에 목도리를 감고 길을 나섰답니다. 정말 엄청난 폭풍우였어요. 주변은 칠흑처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한스는 용감하게 3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의사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신가? 침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의사가 말했어요. 한스입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지? 방앗간 주인의 막내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얼른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의사는 말과 장화와 등불을 준비하라고 이른 뒤 아래층으로 내려와 방앗간이 있는 방향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렸죠. 한스는 의사가 간 방향으로 힘겹게 뛰어갔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었어요. 한스는 길을 잃고 황야를 헤매게 되었답니다. 깊은 웅덩이가 많아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는데 한스는 그만 물웅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죠. 이튿날 염소치기들이 물웅덩이에 둥둥 떠있는 한스의 시체를 발견해 한스의 집으로 옮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한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방앗간 주인은 상주가 되었죠. 내가 한스와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맡아도 잘못된 일은 아니겠죠. 검은 상복을 입은 방앗간 주인은 장례 행렬에서 앞장을 섰어요. 방앗간 주인은 가끔 큰 손수건을 꺼내 두 눈을 닦았습니다. 한스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큰 손실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대장장이가 말했어요. 다들 주막에 편안히 앉아 쓴 술과 달콤한 케이크를 먹었죠. 어떻게 따지든 내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죠. 한스에게 내 손수레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는 손수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을 때면 그 손수레가 얼마나 걸치적거리는지 몰라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 값을 쳐줄 사람도 없어. 팔아치울 수도 없어요. 이럴 바에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아낌없이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한참 아무런 말이 없자 물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방울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어떻게 됐냐고!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제 알 바는 아니죠? 방울새가 대답했습니다. 넌 날 때부터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모양이구나.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방울새가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물쥐가 외쳤습니다.
교훈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물론이죠. 방울새가 말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교훈이 있는 이야기라고 미리 말했으면 진작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텐데. 사실은 비평가처럼 맙소사! 라고 말했어야 했어. 뭐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상당히 화가 난 목소리로 물쥐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청을 높여 맙소사! 라고 외친 뒤 꼬리를 흔들고는 쥐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첨벙첨벙 헤엄을 치며 다가온 엄마 오리가 말했습니다. 저 물쥐 양반을 어떻게 생각해? 좋은 점이 상당히 많긴 한데 엄마인 내 입장으로는 저 고집불통 노총각을 볼 때면 눈물이 솟구친단 말이야.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저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방울새가 대답하자 엄마 오리가 말했습니다. 저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을 저질렀네. 이 글을 쓰는 저도 엄마 오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왕자의 동상 이야기, 행복한 왕자도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거든요. 아마도 오스카 와일드는 아낌없이 베푼다는 것에 대한 의미, 진정한 관계에서의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때 천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우리 주변에 자기를 헌신적인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런 방앗간 주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당장 그 사람을 피하고 손절하셔야 합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헌신적인 친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책이나 뭐 시가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